안녕하세요, 종이새입니다. 오늘은 육각상자를 접어보려고 해요. A4지 한 장으로 접는 육각상자인데 접는 방법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선을 잘 맞춰서 접으면 예쁜 육각상자 잘 접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같이 접어볼게요. 육각상자 만들 준비물은 A4지 크기의 색지 한 장, 장식할 손잡이에 쓸 구슬 하나, 자, 연필, 가위, 본드가 있으면 되겠어요. 먼저 A4지 크기의 색지를 뚜껑 할 거는 9cm와 양쪽에 9cm를 표시해 주세요. 그리고 9cm 크기를 잘라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접은 다음에 잘라주세요. 10cm 크기는 뚜껑을 접고, 이 12cm 폭은 아래 상자를 접을게요. 그럼 먼저 뚜껑을 접어보도록 할게요. 길게 네모를 접고, 문접기를 접어주세요. 선에 맞춰서 문접기를 한번더 접어주세요. 그런 다음 다 펴시면 8등분이 나왔어요. 그런 다음 아래서 2cm를 표시해 주세요. 선에 맞춰서 접어주세요. 그리고 여기 끝선과 이쪽 끝선을 대각선이 되도록 접었다 펴주세요. 그리고 요 선을 잘라주세요. 그런 다음 끝이 뭉툭한 볼펜 다쓴 거나 아이 끝으로 이렇게 선을 내주시면 되겠어요. 끝과 끝선을 이렇게 선을 그어주세요. 그리고 요 선을 한 번씩 접어주세요. 우선은 또 산선으로 뒤로 돌려서 한 번씩 접어주세요. 직선이 산선인 쪽에서 네모를 접고 한번더 말아 접어주세요. 그리고 여기를 키워주세요. 한 칸을 키워주세요. 를 붙여주세요. 그리고
선을 따라서 접어주세요. 마지막에 이렇게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뚜껑이 완성이 됐어요. 1cm를 표시해 주세요. 1cm만큼을 접어주세요. 그런 다음 8등분을 접을게요. 먼저 네모를 접고 문접기를 접습니다. 중심에 맞춰서 문접기를 접어주세요. 그리고 다 펴주세요. 그런 다음 아래에서 6cm를 표시할게요. 그런 다음 6cm를 접어주세요. 그리고 첫 번째 선 여기와 요 두 번째 칸을 또 대각선으로 한번 그어주세요. 접어주세요. 그리고 편 다음에 한 칸을 잘라주세요. 잘라주세요. 그리고 이 첫 번째 칸 모서리를 그어주세요. 대각선으로 꼭지점과 위에 꼭지점을 한 번씩 그어주세요. 그리고 세모선을 접어주세요. 뒤로 돌려서 네모선도 선선으로 접어주세요. 그런 다음 선까지
말아주세요. 두 번을 말아줬고 뚜껑과 같은 방법으로 이 사이에 끼워서 넣어주세요. 이렇게 아래쪽도 다 들어갔으면 이 끝부분만 고정을 시켜주세요. 끝부분을 붙여서 고정시켜주세요. 선대로 세모를 접고 또 네모 접고 세모 접고 네모 접고 세모 접고 네모 접고 마지막 부분도 세모 접고 네모 접고 해서 아래쪽으로 눌러주세요. 꾹꾹꾹 눌러주세요. 아랫상자도 완성이 됐어요. 뚜껑을 닫아볼게요. 완성이 됐어요. 장식이 있으면 장식을 붙여주시면 되겠어요. 친구들도 육각상자 예쁘게 접으셔서 사용해보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